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내일 굉장히 중요한 것이 결국 FOMC 회의 결과가 나오고 나서 우리 시장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런 상황에서 저희는 어떤 종목을 봐야 할지 한번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초가에 공략할 만한 종목, 일단은 이청원 FA님부터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저는 한전기술입니다. 오늘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대다수 급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유가 폴란드 수출 좋긴 한데 사실상 거기에 따른 수익이 크진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점이 부각이 되면서, 그리고 서명서에 합의는 했을지라도 이후에 언제든지 이것이 취소될 수 있다, 그러한 우려에 따른 주가 급락이 오늘 관련된 종목들 모두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적어도 이제 국내를 넘어서 해외 수주라고 하는 것에 따른 물꼬는 분명히 텄습니다. 이슈가 나왔던 것은 단순하게 폴란드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나 네덜란드 등에도 앞으로 원전 수출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전망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폴란드라고 하는 한 가지 국가에만 우리가 너무 치중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보다 한국 수력 원자력이 생산을 하고 있는 전력 30%나 들어가게 되는데 결국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1978년 고리 1호기의 생산 준공 이후로 계속해서 늘려나갔고,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전적으로 독점적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설계하는 기업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매우 희소성이 있고 그 브랜드 자체만으로도 가치는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원전이라고 하는 이 시설물을 설계할 수 있는 국가 자체가 몇 개가 안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의 원전 산업, 탈원전 정책을 펼치다가 이제 다시 한번 원전 산업이 날개를 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환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지금 이번 이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대로 추세는 꺾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적 전망도 밝습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약 4배 정도 증가한 올해 405억 원 정도 수준이 전망이 되고요. 단기 순이익 또한 345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좋은 기업은 실적이 조금씩 나아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한전기술이 딱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가 또한 어제였죠. 거래량이 너무나 크게 잘 나왔습니다. 최근 1년 동안 가장 큰 폭의 거래량, 그리고 오늘 음봉이 길게 나오면서 일정 부분 매도 물량도 나왔다라고 하는 점에서 저는 어제 저가 수준을 이탈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오히려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 우리가 내일 한번 공략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만큼, 분할 매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천천히 매수하는 것은 분명 시간을 두고 좋은 결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일 시초가에 한번 잡아보시고요. 목표 가격은 9만 원, 손절 가격은 5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한전기술 소개해 주셨습니다. 원전 관련 종목이 오늘 떨어진다고 끝난 게 아니다라는 그런 의견 주셨습니다. 한전기술 내일 저희도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이주현 대표님은 내일 시초가 어떤 종목 공략하실 겁니까? 네, 내일은 하이드로리튬이라는 종목을 공략을 할 생각인데요. 네. 하이드로리튬이란 종목은 이제 사명이 변경이 되었는데 코리아 SA라는 기업이었죠. 리튬 플러스라는 회사가 인수를 하면서 하이드로 리튬이라고 이제 사명을 변경하게 되었고요. 회사가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보다는 지금 인수합병이 되면서 새롭게 진행되는 그런 사업에서 굉장히 기대감을 크게 받고 지금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시의 꽃은 M&A라는 말이 있는데 이 M&A를 달고 주가가 대략 한 10배 정도 지금 단기간에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고를 달고 있는 종목이라는 부분들을 아시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리튬이라는 부분이 붙었습니다. 금양이라든지 최근에 증시에서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 2차 전지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들, 특히 리튬 관련된 이 키워드가 굉장히 핫 이슈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리튬 플러스라는 것은 기존에 포스코에서 생산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고, 지금 현재 리튬 관련된 부분들, 탄산 리튬을 가지고 수산화 리튬을 생산을 하게 됩니다. 이 수산화 리튬이라는 게 2차 전지의 핵심 소재이기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포스코 관련주들이 굉장히 크게 급등을 했던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하이드로 리튬에서 이번에 탄산 리튬 25톤을 수입을 했고, 그리고 이것으로
수산화 리튬 양산을 시작한다라는 이슈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조정을 받다가 다시 한번 상승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한 3천억 정도 조금 넘는 수준인데요. 지금 가지고 있는 재료를 봤을 때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더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급등 이후에 추세가 완전히 꺾여 내려가게 되면 보지 않아야 되겠지만 여전히 상승 흐름의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게 되면 지난번에 이제 한미글로벌을 제가 설명드릴 때도 5파 상승이 한번 남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하이드로 리튬 역시나 2파 상승 그리고 마지막 한 파동 정도가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한 마지막 한 파동이 전고점을 넘어서고 신고가로 계속 가주느냐라는 부분을 생각해봤을 때 그거는 우리가 아직 알 수는 없지만 현재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2차 전지 섹터 그리고 리튬이라는 이런 부분들 2차 전지의 소재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는다라면 현재 시가총액 3천억 정도의 중소형주들은 굉장히 가볍게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모멘텀은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보시면 21선 회복을 해놨고 전고점 저항자리까지는 우리가 좀 노려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관점에서 손절가는 14,000원 정도 경고가 붙어있고 급등을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손절가는 조금 짧게 잡으시고요. 그리고 시초가 공략하셔서 한 5에서 한 10% 정도 단기적인 목표를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 전고점 돌파까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할 익절 목표가 한 18,000원 정도 이렇게 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이드로 리튬 코리아 SE가 또 종목명 사명이 바뀌었습니다. 잘 확인을 해보시고 내일 시초가에 저희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김동훈 캐스터도 시황 마감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